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카오의 메타버스 근무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다는 거 우리의 로망이죠. 예, 그런데 그걸 무려 메타버스랑 결합해서 시행하려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카카오인데요. 사실 기업으로서는 거의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라서 여기에도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이 메타버스 근무가 부작용이 없이 진짜 매끄럽게 시행된다면 정말 혁명적인 일이겠죠.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근무 형태가 정말로 제도권에 편입되는 그런 혁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것을 시도하려는 카카오와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좀 애로사항을 표명하는 직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카카오는 지금 올해 7월부터 메타버스 근무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메타버스는 말 그대로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의 그 합성어죠. 그래서 가상 세계를 구축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 소통하고 활동하고 그러한 체계를 말하는 거죠. 네, 카카오는 우리나라 최고의 빅테크 기업입니다. 네, 그 빅테크 기업답게 이 메타버스 출근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대도 크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서 직원들이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걸 비롯해서 이제 카카오의 어떤 그런 체계들이 있잖아요. 여러 SNS를 비롯해서 소통하는 체계들, 뭐 카톡방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을 비롯해서 각종 앱 같은 걸로 쉴새 없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뭐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디스코드 같은 것을 통해서 헤드폰으로 항상 이렇게 소통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디스코드 같은 것으로 항상 헤드폰을 낀 채로 다른 사람과 소통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프라이버시가 더 침해되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가 이런 좀 우려를 증폭시키는 게, 직원들한테 골전도 이어폰을 사원들한테 지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한테 좀, 귀에 부담은 없지만 오랫동안 쓰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겠죠, 그 직원분들은. 그렇죠? 귀에 부담이 가진 않지만 8시간 동안 끼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초기 단계라서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죠. 아직까지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요. 이게, 이 메타버스 근무가 정착할지 아닐지.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만약에 디지털 근무나 아니면 메타버스 근무를 핑계로 만약에 기업이 직원들에게, 오히려 더 어떤 그런 소통을 확장해야 되는 것을 강요한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노동 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당연히 이러한 불만에 대해서 카카오는 아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한 혹독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 적이 전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카카오가 이런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고요. 이런 지금 뉴노멀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덕분이죠. 코로나 덕분에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그 온라인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대면하지 않고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카카오의 이런 시도가 뭐 나쁘다라고는 전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은 늘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메타 근무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메타버스 환경, 재택근무의 환경, 메타버스 근무의 환경이 조성된다면 저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는 그런 것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것을 빨리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이 정보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저로서는 커다란 영광이겠고요. 예,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